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가속도를 이용해서 누가 가장 먼 거리까지 잠수함을 운전할 수 있는지 겨루는 게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강좌는 총 4단계에 걸쳐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메시지와 바닷속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시지는 처음에 이 화면 오른쪽 끝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X좌표, Y좌표를 설정을 미리 해줄 겁니다. 화면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490으로 해줄 거고요. 사용자가 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크기를 정해줄 겁니다. 323으로 이 크기가 323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양을 숨겨놨다가 잠수함이 처음에 게임이 시작하면 이 글자가 보이기 전에 잠수함이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나오고 나서 얘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잠깐 숨겨놨다가 잠수함이 메시지를 띄우라고 메시지라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런 속성에 보시면 신호를 제가 메시지를 만들어 놨어요. 다른 것들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신호를 받았을 때 생김새에서 보이기를 해주시고요. 메시지 받으면 이제 보여야겠죠. 어느 위치까지 나타날 거냐면 지금 현재 있는 X좌표 0, Y좌표 0의 위치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동을 시킬 겁니다. 1초 동안 X좌표 0, Y좌표 0으로 나타났다가 사용자가 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2초 정도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이 화면 밖으로 지나가게 할 겁니다. 1초 동안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490, 오른쪽으로 다시 나가게 하고 싶다면 그냥 490으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 Y좌표는 0 하면 이렇게 나와서 보여지고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숨길 거예요. 나갔으니까. 숨기고 나서 이제 다른 해파리나 잠수함, 바닷속도 움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해서 충돌 신호 보내기를 해주신 다음에 시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오브젝트들이 이제 움직임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누르면 지금 얘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나타나지가 않네요. 메시지 신호를 여기서 그냥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 2초 있다가 나가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시지 신호 보내기는 지우겠습니다. 잠수함에서 보내야 되는 거여서 바닷속을 한번 볼게요. 바닷속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잠수함이 앞으로 가면 이 바닷속은 뒤로 움직일 거고요. 뭐 잠수함이 만약에 뒤로 가면 얘는 또 앞으로 움직여야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앞으로만 잠수함이 가게 할 거기 때문에 X좌표 값을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속도 값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뭐 제가 기초에서 이 잠수함이 오른쪽을 키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2 거꾸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헷갈리지 않게 잠수함을 오른쪽 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게 그냥 그렇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바닷속을 거꾸로 한번 코딩을 할 겁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배경이 하나가 더 있어야 무한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 복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얘가 이 배경에 이 바닷속이라는 이 수풀의 배경이 기본적으로 있을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X, Y 갖다 넣어 주시고요. Y는 54로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가 54예요. 54로 해주고 계속 반복하게 하셔서 움직여야겠죠. X좌표가 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얼마만큼? 속도만큼. 내가 속도가 60km로 달리고 있으면 배경이 60km로 뒤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근데 잠수함은 오른쪽 키 눌렀을 때 속도 값을 빼주지 않고 더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 빼주는 방법은 곱하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 우선은 속도라고 변수값을 갖다 넣어주시고 뒤로 움직이게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해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라. 내가 잠수함을 뭐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지나갈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해서 뒤로 가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뒤로 움직이다가 만일 뒤로 움직이다가 마이너스
47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에 X좌표가 마이너스 470보다 작아졌다면 여기 끝까지 나갔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다시 나타나게 하면 되잖아요. X좌표를 갖다 놓고 그냥 470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위치가 있죠. 마이너스 54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제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죠. 코드는 복사하셔서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X좌표만 요 끝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47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470 해주시고 요건 다 똑같죠. 똑같죠. 왜냐면 이렇게 요 위치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나타날 거니까 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해서 이 위에 흐름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이것만 껴주시면 얘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이 속도값을 바꿔줘야만 이동할 수 있는 건데 이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잠수하면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직은 배경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잠수함 코딩하실 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고 왼쪽 화살표 키 눌렀을 때 뭐 플러스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잠수함 뭐 코딩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 자체를 이렇게 수풀로만 만든 이유는 얘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은 배경이 중간에 빈 공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수풀만 따로 사용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해파리를 코딩하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